적극적이네요. 마치 오늘이 진짜 바다로 나가는 날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. 처음 성산에서 졌을 때보다는 굉장히 활발한 것 같고요. 방향전환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, 제일 중요한 것은 성산에서는 다이버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장난 먹이 먹을 때도 그 이렇게 친밀감을 보였는데, 지금은 전혀 물속에 있는 다이버들한테 관심이 없고 먹이 먹는 데만 집중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먹이 사냥이 그 긍정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.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처음이고요. 물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지만은 아마 이 또 이제 그 돌고래 중에도 이제 아마 남방 큰 돌고래를 방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. 사실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방류 훈련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요. 수족관 전시 동물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?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던 지난 1년 4개월의 시간. 이제 그 긴 이별 훈련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바다는 제돌이의 고향입니다. 하지만 오늘도 사람들의 걱정은 끝이 없네요. 다들 잘 살아. 사람 아는 척 하지 말고.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. 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딱 열면 얘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. 좋아할지 두려워할지. 서운했죠. 지금 고기 많이 잡힐 시기인데 요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안 들어와요. 놀래가지고 속상했는데 막상 간다니까 좀 시원섭섭하네. 사회생활을 하는 무리니까 그 안에서 행복한 무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바다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! 그물을 푼 지 한참이 지났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돌고래들. 사람들의 세상에서 살았던 기억, 사람이 지어준 이름과 함께 나눈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. 가들이 그물을 푼 지 한 시간. 제돌이가 조용하게 그물 넘어 넓은 바다로 유유히 떠나갔습니다. 사람들은 제돌이가 떠난 그 바다를 보며 한참을 아쉬워하고 또 오래도록 행복했습니다. 제돌아, 정말 잘 살아야 돼. 한때 사람의 세상에서 살던 돌고래가 있었습니다. 제돌아, 사람의 바다에서 만나자.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살았지만 가족이 그리웠던 돌고래는 언제나 바다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. 그리고 4년. 돌고래 제돌이는 긴 여행을 마치고 돌고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. 바다는 제돌이의 꿈이었으니까요.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약간 서운한 것도 있긴 한데, 일단 바다로 돌아갔다는 게 제돌이가 이제부터 시작이고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이제 잘 돌아온 것 같아요. 원래 살던 곳이기도 하고 가족들을 만나러 갔겠죠. 야생동물을 우리 손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멋진 일을 오늘 했네요. 잘 살아줘야 되는데 정말 다 같이 기원해 주면 고맙겠고요. 저는 오늘 우리가 역사를 새로 썼다고 생각합니다.
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지 17일째.